누군가 마을 곳곳을 들여다봅니다. 조명이 비추는 곳만 밝고 다른 곳은 어둡습니다. 여기는 회사인가 보군. 다들 일을 하고 있네. 여기는 학교. 학교를 빠져나와 지하철로 갑니다. 이봐요, 핸드폰만 보지 말고 창밖도 좀 보라고요. 강변으로 갑니다. 강아지와 산책 나온 사람. 어? 너는 어디로 가니? 사람들 머리 위로 날아오르던 새를 따라가 봅니다. 새가 길모퉁이 카페에 앉습니다.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. 햇살도 좋고, 이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나? 조금 더 가까이에서 사람들을 바라봅니다. 한 사람이 들고 있는 글자판을 발견합니다. 잊지 마, 원래 내 거야? 아, 저 사람!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이 글자판을 들고 있습니다. 다시 마을 곳곳을 떠올려 봅니다. 저 사람 원래부터 여기 계속 있었던 사람이었네. 줄무늬 티셔츠를 입은 사람은 장애인입니다. 그제서야 마을에 원래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음을 알아차립니다. 장애인의 권리들을 떠올립니다. 어두웠던 마을이 환하게 밝아집니다. 잊지 마, 원래 내 거야. 22회 서울 장애인 인권영화제. 그래, 잊을 수 없지.